이번 주 수요일부터 휴가입니까? 목요일부터, 아, 목요일부터죠?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요즘은 호캉스, 호텔에서 휴가하는 사람도 있고, 호텔 영업이 안 되니까 호텔에 가서 돈좀 쓰면 좋고, 여러분들이. 안 그러면 홈캉스더라고. 요즘은 집에서 그냥 바캉스 하면 돼. 홈캉스 또는 호캉스. 예,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 휴가 때 부족한 과목. 자, 139페이지 협회입니다. 협회. 협회는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메뉴에 출제 나와 있는데, 바로 141페이지 문제 보면서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1번인데 창립총회 참석 인원입니다. 시험에 출제되었는데, 발기인은 몇명 이상입니까? 발기인은 300명 이상. 그 다음에 창립총회 참석 인원은, 총회 참석 인원은 600명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600명 중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그 다음에 광역시 및 도에서,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 참석을 해야 됩니다. 서울에서만 몽땅 600명 다 참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문제 1번에 있는 것처럼 141페이지 기출문제, 이렇게 기출문제에 300명은 안 나왔고요. 이세 개를 묻는 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1번이죠? 1번. 예, 발기인은 300명이고요. 그래서 이 숫자하고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이 20명하고 주의를 해야 될 게,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받으려면 500명 이상, 5 빼기 2는 3. 예,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받으려면 협회는 20명입니다. 이런 숫자들 시험에 이게 한번 출제되었습니다. 141페이지. 아, 이거? 아니, 요거요? 30명? 예,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거래정보사업자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 돼야 되면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 돼야 돼. 예를 들면 서울에서 250명, 경기도에서 250명이면 지정 요건 충족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서울에서 만약에 470명, 경기도에서 30명, 이렇게 해도 지정 요건 충족한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500명, 경기도에서 29명, 이렇게 되면 충족 못한 거예요, 지정 요건을. 예, 각각 30명이 넘어야 돼, 시도별로. 각각 30명이 넘고 합계가 500명이 넘어야 된다고요? 500명 이상 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상. 그러니까 각각 30명 이상이 돼야 돼요. 여기는 지금 29명밖에 안 됐잖아요. 이게 합하면 500명 이상은 되지만, 각각, 여기는 300명, 30명이 넘었지만, 여기는 30명이 안 되니까 이거는 지정 요건 충족 못 했다고요. 예,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2페이지.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가장 안 중요한 부분이 공인중개사 제도와 협회입니다. 각각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공인중개사 제도는 변별력이 없어서 많이 안 출제가 많이 안 되고요. 협회는 협회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협회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 옳은 것은 했는데, 142페이지. 협회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되는 지급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100분의 100이라는 건 퍼센트로 따지면 100%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산이 2,000억인데, 이 중에서 지금 부동산 1,200억 가지고 있고요. 현금을 800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현금을 부동산으로 보유하려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이거 지급 여력 비율을 맞추라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협회에서 공제료가 얼마냐면은, 공제료 받는 게 1년에 우리가 얼마 내냐면 19만 8천 원 내거든요. 개업공인중개사 한 명이 19만 8천 원, 1억 가입하면 공제료가 19만 8천 원 곱하기 10만 명 하면은
이게 약 200억 정도 돼요. 또 법인인 경우는 더 많잖아요. 200억 정도 공제료 받아가지고 지금 뭐 나가는 게 약 100억 가까이 돼요. 지금 보험금 공제금이 나가는 게. 그러면은 만약에 300억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돈 없으면 못 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력비를 달라면 항상 다 줄 수 있을 만큼 준비해야 된다. 그게 800억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공인회사협회는. 그래서 지급 여력비를 100분의 100이라는 거는 100% 달라면 다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퍼센트로 따지면 100%죠. 100분의 100이. 그래서 1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서울에서는 몇 명이라고 했어요. 이게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300명 X고요. 그 다음에 시도에는 지부를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에는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둘 다 지부든 지회든 모두 다 둘 수 있습니다. 지부는 시도에 지부는 시도에 지회는 시군구입니다. 우리는 군구라고만 되어 있는데 시도 마찬가지죠.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경우는 시잖아요. 뭐 안동시장 이런 데는 시별로 두는 거고 청주시 상당구 있으면 구에 구마다 둘 수 있는 거죠. 시도에 두는 게 지부, 시군구에 두는 게 지회입니다. 둘 다 둘 수 있습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시도이사에게 신고해야 되고 시군구에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모두 국토부 장관하고만 상대합니다. 협회는 모두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요. 국토부 장관 인가받아야 되고 모두 국토부 장관입니다. 다만 지부, 지회 설치 신고는 국토부 장관이 아닙니다. 4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터 50번에 동그라미 1번 처음 오신 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50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있죠. 밑줄 치놓으시면 밑줄 치시면 금방 벌겋게 밑줄 치질 거예요. 50번의 1번에 있습니다. 지체 없이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은 협회 설립 허가주의가 아니라 인가주의입니다. 인가. 인가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오직 협회 설립 인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허가라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허가라는 말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 허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근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없다고요. 허가라는 말이. 2번에 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은 좀 전에 했죠. 지체 없이 보고. 그 다음에 니언은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지분은 시도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이사에게 신고하죠. 지회를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니언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가 위원회 4개 비교하는 프린터도 내드렸고요. 만약 그 위원회 4개 프린터가 없으면 오늘 그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에 봐도 또 있습니다. 38번에 보면은 38번 프린터 맨 밑에 까만 별표가 3개가 있는데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연임 제한이 없고요. 원칙 임기 2년이고요. 그 다음에 별표에 보면 공제운영위원회 프린트 38번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임기는 1회에 하나여 연임 가능하며 원칙이 2년이다. 원칙 2년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은 임기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도 연임 제한이 없고 임기는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은. 따라서 답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공제사업 운영 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답이 3번인데 공제사업의 양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법에 공제사업 양도에 관해서는 개선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망,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한방 PC버전, 협회에서 운영하는 한국공인회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 PC버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방 스마트폰 어플은 정보망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건 정보망이 아니죠.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이런 거는 다음 부동산, 뭐 닥터아파트 이런 거는 정보망이 아닙니다. 정보망은 개업공개사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게 정보망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 정보 제공 업무 할 수 있습니다. 1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협회는 영리사업이 아니라 비영리사업입니다. 비영리사업이라는 것은 주주배당을 할 수 없는 것을 비영리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은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반 행위 해도 징역, 벌금, 인가 받았는데 인가 취소가 없다고요? 인가 취소도 없습니다. 인가 취소. 협회 지금 두 개밖에 안 되죠. 두 개. 그래서 협회는 설립 인가 취소 규정, 행정 처분 규정 없다고요.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우리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위반 행위 하면 매수 신청 대리는 역시 징역 벌금 없고요. 과태료도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위반하면. 매수 신청 대리 위반하면 오직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와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밖에 없어요. 징역 벌금 과태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가 아니라 3개월 이내에 매년도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사업자에게 공시해야 된다. 예, 3개월입니다. 3개월. 2개월이 아니고 3개월인데 우리 그 프린터 3개월이 어디 있습니까? 43번 프린터 43번 43번에 13번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있네요. 43번에 5번 13번 밑줄 치노서의 형광펜으로 오늘 처음 받으신 분은 그래서 3개월입니다. 옛날에 2개월이었는데 개정됐습니다. 3개월로 따라서 5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에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기업 협회의 공제 규정을 제정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된다. 승인은 다 사전 승인이죠. 신고는 사후 신고도 있습니다. 니은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맞습니다. 보궐위원은 전부 전임자 남은 기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보궐선거를 해도 새로 임기 시작하는 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 보궐선거로 당선했는데 새로 임기 5년입니다. 나머지 지자체장들 다 전임자의 남은 기간입니다. 지금 만약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게 보궐선거 하면 전임자 남은 기간만 합니다. 새로 임기 4년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디귿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하는 게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입니다. 공제 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고요. 19명 중에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라고요. 마찬가지죠. 우리 국회의원도 300명인데 300명 중에서 151명 이상 찬성, 76명 이상 151명 이상 출석, 76명 이상 찬성하면 되죠. 과반수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고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고요. 헌법 개정만 우리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찬성이죠. 그 지금
우리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게 관습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법률을 개정하면 또 그럴 가능성이 많으니까 국민투표에 붙이면 된다 이렇게 뭐 전 법제처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 48%인가 이전하는 걸 찬성하고 40% 정도 반대하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 세종시도 아직까지 그렇진 않은데 저는 호주 캔버라를 2000년도에 호주 캔버라 그 수도를 가봤는데 인구 30만 명이라는데 사람을 포기가 힘들더라고요. 호주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 50배 정도 됩니다. 인구는. 근데 아 인구가 아니라 땅은 50배 정도 되는데 인구는 2천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 2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시드니 같은 데 이런 데 시내 빼고는. 좀 우린 그때는 벌써 선진국들은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밤늦게 보면 사람 다니 길에 사람도 없고 식당 문 다 닫았고 한 5시 넘으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 밤 문화가 발달되고 그런데 왜 그럴까 그렇게 했는데 벌써 선진국은 그때 시간당 수당이 많으니까 밤에 하면은 1.5배 이렇게 줘야 되나 일요일날 시키면 2배씩 줘야 되잖아요. 시간당 그 최저임금을. 그러니까 밤에 문 열어봐야 오히려 손해라고요. 그러니까 문 빨리 닫고 집에 가고 없다고 전부 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밤늦게 굉장히 뭐 24시간 편의점 하는 데도 많잖아요. 문화의 차이? 아니, 문화의 차이도 있지만, 그 밤에 알바 시키려면, 우리나라도 지금 알바 시키면 원래는 1.5배 줘야 돼요. 시간 외 수당, 그,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어요. 일요일날 시키면 1.5, 2배 이런 거 줘야 돼요. 더. 근데 그걸 법을 안 지켜서 그렇지 엄격하게 지키면 손해라고. 원래 24시간 편의점도 손해예요. 손해라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 열어놔야 돼. 안 열어놓으면 계약 위반이 되니까. 그 점주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가맹점 점주들만. 남는 게 없어요. 차라리 알바하는 게 돈 더 많이 벌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6번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재재귀원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고요. 그 다음에 리얼의 협회와 개업공개사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것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뭐 이거 법조문에는 없는데 판례입니다. 판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생명보험 들어야 되는데 죽고 없는 사람 생명보험 가입해가지고 보험금 타면 안 되죠. 암보험 들려면 암 걸린 사람 안 되잖아요. 아직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몰라야 되지. 알고 나면 안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고 내놓고 이게 공제가입해버리면 협회 망하는 거잖아요. 이미 사고 다 내놓고. 자동차 사고 내놓고 자동차 보험 가입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가입하고 나면 12시간인가 지나야 효력 발생하잖아요. 바로 효력 발생한다고 하면 헷갈리잖아요. 이게 가입하고 나서 사고 낸 건지 사고 내고 나서 가입했는지. 보험이라는 건 원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담보하는 게 보험이지 이미 사고 내놓고는 가입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번의 답 3번이고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옛날에 주된 사무소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예,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지방 분권화도 우리가 활성화돼야 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지금 서울 인구도 많지만 수도권 인구가 2천만 명이 넘어요. 호주 전체 인구보다 많다고요. 좀 인구를 분산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고요. 어디에 두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전부 다 서울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서울대학교를 옮기니 이런 말까지도 지금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도 말 나오고 있죠. 인구를 분산시키려면. 지금 고려대학교도 옛날에 조치원 캠퍼스라고 했는데 지금은 세종 캠퍼스라고 있는데 있어요. 근데 뭐 저도 고려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근데 교수들도 이게 월급도 똑같더라고요. 세종시가는 만원 더 준대. 차비 만원.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한다고요. 만원 더 주니까 이게 강의하러 가면 차비 만원 준다고요. 서울시 가도. 지금은 글로벌 캠퍼스인가 뭐 이름을 또 바꿨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어쨌든 세종 캠퍼스라고 했었어요. 우리나라만 좀 이게 지방대학 이런 게 외국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가 지방에 있거든요. 저 완전 캐나다에서 내려다 보면 하버드 대학교 있어요.
미동부 북부에, 동북부에 있어요. 거의 캐나다하고 오대호 옆에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워싱턴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지방대학이라고 하지 않죠? 매사추세츠 주가 거기에 케임브리지시에 있어요. 하버드대가. 우리는 좀 이게 진짜 이런 게 문화인지, 문화가 어떻게 해서 선진화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문화인지 몰라도 그런 게 차별이 너무 심해요. 그 옛날에는 뭐 아버지 뭐 하냐 이런 거 물으니까 요즘 블라인드 면접 이런 거부터 제 로스쿨 제 친구도 교수하고 있는데 신입생한테 아버지 뭐 하냐 이거 묻는다더라고. 왜냐면 등록금이 높으니까 들어와가지고 알바해가지고 한다, 알바해서 다닌다 이러면 무조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졸업을 못하니까 교수들이 엄청나게 총장한테 욕도 먹는데 왜 뽑았냐, 졸업도 안 하고 다 휴학, 로스쿨 졸업을 안 하고 다 군대 가버리고 뭐 중도 탈락하니까 돈 없는 애들은. 그래서 아버지 뭐 하냐 이런 걸 물어봤다더라고. 맨 처음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 뽑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 뽑으니까 전부 다 중도 탈락한다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아버지 뭐 하냐 이게 직접 물으면 안 되니까 빙빙 돌려가 어디서 뭐 하여튼 면접할 때 로스쿨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졸업하면 뭐그 변호사 시험 되는 거는 80% 정도 합격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80%, 우리 공인회사 시험은 지금 거의 한30% 정도 되잖아요. 합격률이 30%. 학원 다니는 분들은 거의 90% 돼요. 지금부터 결석 한 번도 안 하고 학원 다니면 90% 이상 돼요. 이제 합격률이 낮은 분들은 사실은 인터넷으로 하는 분들이 좀 낮아요. 통계를 보면. 왜냐면 인터넷으로 자기 스스로 통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앉아서 들어야 되는데 3시간 이게 계속 듣는 게 정말 스스로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저도 지금 사이버대 강의하고 있는데 30%가 탈락이에요. 한 학기 하고 나면.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사이버 강의는 그냥 누가 뭐 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전화하고 그렇게 해요. 지금 수업 안 들으면 전화해가지고 수업 들으라고 이렇게 한다고. 다 인터넷에 뜨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저한테 듣는 사람이 150명 넘는데 그거 다 전화하고 앉을 수도 없으니까. 아, 문자 보내요. 그래, 맞아. 어쨌든 그게 그러니까 그 스스로 대학교도 다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반사회이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는 다 시키지만은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해야 돼. 그래서 대학 석사 박사를 하는 게뭐 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그만큼 스스로 알아서 사회생활을 하는 걸 배우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뭐 실력이 당장 뭐 대학 나왔다고 확 급격히 성장하는 건 아니고 책을 읽어서도 실력은 늘어날 수 있죠. 자, 7번에 1 기억 틀렸습니다. 주된 사무소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협회에 관하여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은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수 있습니다. 시도니까 광역시도 해당되죠? 시도라고 하면 아무 말 없으면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합니다. 공법에서도 마찬가지죠? 시도라고 하면. 리을, 그래서 디귿은 맞고요. 리을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책임준비금 10% 적립해야 되죠? 19만 8천 원 받으면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됩니다. 10% 이상. 책임준비금이라는 게다 있어요. 보험도, 일반 보험도. 자, 그래서 리얼 맞고요. 그 다음에 미음은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은 협회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입니다. 제가 아까 공제료 수입은 한국공인회사협회 같은 경우 200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거 외에도 협회는 회비 한 달에 6천 원 받고요. 가입비 지금 50만 원 받고요. 또 실무교육 하면은 뭐 13만 원, 15만 원 받고요. 연수교육 8만 원, 9만 원 받고 합니다. 돈. 그런 돈 빼고. 공제료 수입액입니다. 총 수입액이 아니고요. 그래서 답 5번입니다. 5번. 협회는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특히 협회에서 공제 운영위원회가 최근에 신설됐습니다. 왜 공제 운영위원회가 신설됐냐면은
협회는 지금 계속 적자라고 말해요. 왜? 200억 받아가지고 100억 손해배상 나가도 우리가 보면 이길 것 같지만 책임준비금 20억만 적립하고 다 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적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공제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도대체 돈을 어떻게 쓰고 있어가지고 맨날 적자라고 징징거리냐. 그래서 이제 공제운영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 19명 중에서 이게 협회 관계자는 3분의 1 미만이어야 되죠. 남분이 3분의 1 이상이 외부위원으로서 이제 공정하게 감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어디다 쓰는지. 그 공제운영위원회, 이 각종 위원회가 지금 우리나라에 6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위원회가 5개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국토부에 둘 수 있다. 공제운영위원회 협회 둔다. 주택임대차위원회 법무부에 둔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하고 똑같죠. 위원회 4개 비교하는 프린트 내드렸어요. 그것도 실장님한테 달라 하세요. 자, 그래서 146페이지 이제 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 교육, 형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제도인데 교육제도는 우리 프린트 53번에 보면 교육제도 5개가 있습니다. 교육제도 5개가 있는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교육제도 5개 중에서 사전교육이 있고 사후교육이 있습니다. 사전교육이 3개입니다. 가운데 있는 거 3개.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미리 받아야 된다 해서 사전교육입니다. 개업하거나 취직하기 전에 미리 받는 게 사전교육. 사후교육은 연수교육은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게 연수교육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게 연수교육이죠.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이사, 등록관청이 현업에 종사하는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는 게 연수교육입니다. 연수교육이 아니라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이 5개 교육제도 비교하는 것이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이사가 실시한다. 예, 그 교육제도 5개 중에서 시 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하면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입니다. 프린트 53번.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누가 실시합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시 도지사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 도지사가 위탁할 수 있습니다. 어디 위탁할 수 있어요?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는 건국대, 동국대, 한양대 대학교에도 위탁되어 있고요. 신한대학하고 뭐 열린사이버대학에도 위탁되어 있습니다. 실무교육. 경기도 평택대, 뭐 인하대 이런 데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실무교육 강사인데 저는 주로 동국대, 열린사이버대, 평택대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한국공인계사협회 경기 북부에서도 실시하고 있고요. 저는 근데 12월 달만 실무교육해요. 1월 달부터는 학원 강의 때문에 하지는 못하고요. 12월 한 달만 해요. 부산서 제 강의 들으러 서울까지 오신 분도 있더라고. 실무교육 사인 받겠다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차비가 두드려요, 오면. 자, 1번 문제 147페이지 1번 문제 2번 보겠습니다. 1번은 시도의사가 실시한다 맞고요. 2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날부터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2년마다 받습니다. 3번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시 7일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 했는데 통지 안 합니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하죠. 사전교육은 통지를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사전교육은 누가 개업할지 누가 취직할지 모르잖아요. 자격증 딴 사람이 다 개업하거나 취직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할 사람은 교육받을 필요 없죠.
누가 취직할지 개업할지도 모르는데 통보 안 해준다고요. 받고 싶으면 알아서 찾아서 받으면 돼요. 그래서 한국공인회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받으려면은 수도권에는 주로 대학에서도 많이 합니다. 건국대 등에서도 실시를 합니다. 동국대, 한양대 한다고 했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교육 전부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교육은 뭘까요? 5개 교육 중에서도 시간이 안 정해져 있는 거. 그렇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 시간이 없고요.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이고요.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중개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하 이상 44시간 이합니다. 교육시간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다 기억해야 됩니다. 전부 다.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은 국토부 장관 시도이사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등의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제도 5개가 있는데 전부 다 직업윤리가 다 들어가 있는데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지금 윤리가 교육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등.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교육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거래사고 예방교육 받으러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다 옵니다. 행정지도를 합니다. 안 받는 중개업소 위주로 단속 나가겠다 이렇게 미리 소문을 내요. 그래서 교육받고 친목회를 통해서 소문내가지고 협회 지회를 통해서 소문내가지고 전부 다 교육받으러 와서 사인하고 자필 사인하고 교재 받아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전부 다 재지은 거는 많으니까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교육을 저도 강사를 해보니까 중개사무소 실장하고 두 명 있으면 그냥 사장 와서 받으라고 그래. 사장. 원래 보조원도 할 수 있는데 보조원은 사무소 지키고 있고 그냥 한 명만 사무소에 한 명만 참석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주로 하더라고요. 그럼 사장이 받아야지 직원이 받으면 사장한테 다시 교육시키기 힘들잖아요. 사장이 받고 직원한테 다시 교육시키면 되겠죠. 왜냐하면 사장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교육 안 시키면. 답 3번입니다. 2번입니다. 자, 실무교육을 받고 나서 2년마다 뭐 받는다고 했어요? 연수교육 받죠. 직무교육 받는 게 아니고 직무교육은 보조원으로 취직할 사람이 미리 받는 교육이죠. 1번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분사무소 책임자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 내리 실무교육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 받고 나서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만두고 나서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그만두고 나서 고용관계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보조원으로 취직하려면 교육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연수교육하고 실무교육은 시도이사가 실시하는데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번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연수교육이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틀렸네요. 4번. 지금 현실적으로 연수교육은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경기도에서 직접 하는데 12시간 하더라고요. 6시간씩 이틀하고 하루는 인터넷으로 듣고 하루는 반드시 출석해서 듣고 실무교육도 지금 대부분 28시간 하는데 제가 평택 때는 32시간을 하는데 역시 하루는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고 3일은 나와서 들어야 됩니다. 5번 국토부 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대상,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수강료도 포함됩니다. 돈 안 받고 하는 교육은 오직 거래 사고 예방 교육 하나밖에 없죠. 돈 안 받고 하는 건 나머지는 다 돈 받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149페이지 교육 옳은 것은 했는데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 소속관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 법인의 모든 임원, 사원 전부 다 실무교육, 등록신청일 전, 그 다음에 책임자 되기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즉 교육받고 1년 넘었으면 다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연수교육은 자격증 없는 임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격증이 없어도. 1번 틀렸고, 2번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1년 안에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하려면 안 받아도 되죠.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1년 넘으면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2개월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터 38번에 동그라미 4번 38번에 동그라미 4번 밑줄 치놓으세요. 2개월 전까지입니다.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은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4번도 틀렸고요. 5번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그만두고 1년 넘으면 다시 받아야 되죠. 150페이지 교육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기억 실무교육 받는 것은 등록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등록기준에 해당됩니다. 공인중개사의 등록기준은 사무소 확보 실무교육입니다. 법인도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기억 틀렸고 니은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소속관계사로 취직하려면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맞고요. 디귿은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고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는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 그래서 디귿 틀렸고 리얼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맞습니다.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건 오직 연수교육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전교육은 안 받아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안 받아도 처벌규정이 없는 대신에 취직이 안 되고 개업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답 4번이고요. 4번은 5번 옳은 것은 했는데 등록관청은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예, 직무교육은 시, 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2번은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등의 거래사고 예방 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 사고 예방 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모두 다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2번 X고요. 3번 개업 공개사로서 폐업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소속 공개사로 고용 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고용 신고일 전 네,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네. 1년 안 넘었으면 그만두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안 받아도 된다. 사전교육인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모두 다. 4번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실무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그래서 예방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제하는 게 아니라 10일 전까지 통제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터 10일이 40번에 몇 번에 있어요? 40번에 10번 밑줄 쳐놓으세요. 40번에 10번 형광펜 있으면 형광펜으로 색칠 좀 해놓으세요. 40번에 10번 예, 10일 전까지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5번에 1번입니다. 그 교육 목적도 다 기억해야 돼요. 실무교육은 법률지식,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들어가야 되죠.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반드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52페이지 수수료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